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릭의 조룡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장례를 소개해드리는 장례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이신 로보나이트님께서 직접 개조하신 인피니티 건담 HG 건담 비다르를 베이스로 해서 무장을 조금 개조해준 기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HG 비다르를 베이스로 만드셨고요. 그 비다르의 컬러링을 유광 블랙과 그리고 골드 컬러 그리고 일부에는 실버 컬러까지 사용을 하면서 좀 이제 메탈릭 컬러 쪽으로 이렇게 조금 컬러링을 변경을 하셨습니다. 해서 일단은 베이스는 그냥 비다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빨간색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 정도. 그리고 스커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셨어요. 이제 HG 더브로에 있었던 태양로의 드라이브 부분, 바인더 부분을 약간 이제 경사면으로 이렇게 살짝 깎아내서 스커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두신 게 특징이고, 이 백팩 부분에 HG 시라누 이아카츠키의 백팩 일부를 사용을 해서 빈포처럼 이렇게 백팩 부분에다 배치를 시켜 놓으신 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다리에 있었던 이 헌터 헤지도 원래는 접이식인데 요거를 그냥 펴서 고정을 또 시켜 놓으시면서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의 실루엣을 만드셨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비다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제 컬러링이 확실히 좀 확실히 눈에 띄긴 하네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도색 자체도 좀 거칠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에 실버 라인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좀 컬러링을 좀 더 다채롭게 사용하는 게 눈에 띄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제 프레임 쪽도 조금 도색이 됐으면은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은 게 이 빈포 같은 느낌으로 된 백팩이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장으로는 먼저 삼중검 기본적인 비다르의 무장에 거기다가 원래 스커트에 들어가는 파츠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삼지창처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볼 정도로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장 그레이트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무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독창적이었는데 겉부분에 HG 건담의 실드를 이용을 해서 방패처럼 이렇게 들려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해서 비다르의 기본 스커트를 비다르의 라이플의 좌우에 장착을 하면서 컬러링을 조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메탈릭의 이런 유광 블랙을 사용을 했고요. 일단은 들려줘 볼까요? 이렇게 약간 엑시아의 지앤소드 떠오르는 것처럼 무장을 달면 실드도 함께 장착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무장이 무겁다 보니까 손목 관절은 보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이제 이벤트로 지급이 되던 액션 베이스까지 있어서 전시할 때는 이렇게 세팅된 느낌으로 전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구독자이신 로보나이티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본인의 작품 인피니티 건담! 이름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인피니티 건담! 무한의 건담! 이름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 Done.